하여 저희는 동격 명사구를 설명하겠습니다. 동격은 동일한 주어로 시작하는 두 개의 문장을 간결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주로 어떤 대상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 David is brave. He is best friend. 잠시만요. 예.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눴으면은 해석하기도 힘들고 약간 어색해지기 때문에 동격 명사구를 사용하여 David, my best friend is very brave.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고쳤습니다.